안녕하세요 여러분, 연우입니다. 이 영상이 올라가는 오늘은 9월의 첫날이에요. 벌써 이렇게 가을이 왔습니다. 뭐 사실 아직 날씨가 좀 덥긴 하지만 가을에 들어선 겸 해서 오늘 가을맞이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전에 저한테 좀 안 좋아하는 색조들로 한번 메이크업을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는데 사실 저는 그게 가을 웜톤이거든요. 개인적으로 제가 했을 때 좀 피부톤이 많이 어두워 보이지 않나 하고 잘 사용하지 않는 톤이었는데 그래도 오늘 메이크업 진행하면서 가을 웜톤 분들이 사용하면 좋을 색조들이나 여러가지 제품 추천을 하면서 메이크업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저랑 같이 가을 메이크업 준비 같이 해보도록 할까요? 아직 목 감기가 더 낫지가 않아서 목소리가 살짝 앵앵거릴 수 있는데 이거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착용한 렌즈는 이거 오렌즈 안나수의 돌리걸 틴트 브라운 컬러입니다. 오늘 좀 가을 웜한 느낌으로 갈 거기 때문에 렌즈도 진짜 오랜만에 브라운 렌즈를 착용을 했어요. 기초는 제가 첫 마켓으로 진행했던 깔라만시 패드를 사용을 할게요. 저는 벌써 이만큼이나 사용을 했어요. 구매하신 여러분들은 잘 사용하고 계신가요? 이게 아무래도 이름이 깔라만시라서 좀 피부에 독하지 않냐라는 이제 뭐 그런 문의가 정말 많았어요. 근데 오히려 저는 제가 사용해봤을 때 수박, 당근 패드보다 더 순하고 이게 엠보싱면도 훨씬 더 부드럽거든요. 그리고 셋 중에서는 가장 이게 뭐라 그러지? 용액이 좀 많아가지고 가장 촉촉하고 산뜻한 마무리가 돼요.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각질을 좀 밀어내는 그런 패드이기 때문에 밤에 사용하는 게 더 좋긴 하지만 저는 메이크업 전에도 그냥 각질들 좀 벗겨낼 겸 해서 메이크업 전에도 잘 사용하고 있어요. 바이오더마 시카비오 포마드. 이 크림은 약간 이렇게 조금 어느 정도의 단단함이 있고요. 좀 민감성? 건성 분들이 사용하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고보습 크림인데 그 오일형 끈적거림이 하나도 안 남거든요. 제가 닥터지 액티베이터 밤도 잘 사용했는데 그거랑 비슷하게 좋고 보습감도 너무 괜찮아서 요즘 데일리 크림으로 또 잘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크림이에요. 베이스는 요즘 가장 그냥 무난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 라곰 선젤. 이건 저번 영상에서도 제가 사용을 했습니다. 가볍게 선케어도 같이 해주고요. 부산 여행 가서 너무 잘 써가지고 되게 얼마 안 남았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을 웜톤 하면 조금 보송보송한 피부 표현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프라이머로 한번 모공도 메꿔주고 들어갈 건데 이건 이글립스 메꿔주. 진짜 소량만 사용을 해서 이렇게 덜어내갖고 얇게 여기 코랑 쪽 모공 많은 부분만 좀 관리를 해줄게요. 오늘은 컨실러랑 파운데이션 둘 다 닥터자르트 제품을 사용을 할 거예요. 닥터자르트 세라마이딘 크림이랑 실버빕이 진짜 잘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살짝 잊고 지냈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선물을 보내주셔가지고 요즘에 정말 잘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패키징이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런 그려놓은 패키지. 저는 이거 1호 라이트 컬러 컨실러를 사용을 해서 눈 밑에 다크 그리고 입 주변에 조금 누리끼리한 애들 이렇게 올려놓고 파운데이션을 사용할 건데 저는 오늘 아무래도 가을 웜 하다 보니까 베이스가 살짝 핑크보단 옐로우 톤이 도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요 핑크 베이스랑 옐로우 베이스를 아예 섞어서 사용을 하려고 해요. 이 옐로우 베이스 뉴트럴은 저한테 너무 노랗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이게 뉴트럴 컬러. 약간의 옐로우 베이스가 조금 도는 그런 컬러고요. 이건 핑크 베이스. 핑크 베이스다 보니까는 확실히 더 화사하고 엄청 하얗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둘이 딱 색차가 완벽하게 보이죠? 이 정도 비율로 해서 핑크 베이스보단 옐로우 베이스가 좀 더 많게 진행을 할게요. 이번에 나온 이 닥터자르트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살짝 리뷰를 해보자면 컨실러는 제가 최근에 사용해본 리퀴드 컨실러 중에서는 지속력도 괜찮고 커버력도 좀 좋은 편에 속해요. 그래서 저도 좀 사용해보고 생각보다 제품력이 좋아서 이번에 부산 여행 가서 굉장히 잘 사용을 했거든요. 옐로우기가 한참 많이 돌아가지고 저는 베이스를 좀 핑크빛이 돌게 해갖고 약간 그런 조금 이물감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파운데이션. 이게 저는 좀 촉촉할 줄 알았는데 사용을 해보니까는 매트 쪽에 오히려 더 가깝고 아무래도 매트하다 보니까 밀착이 진짜 잘 되는 것 같은데
소량으로도 피부에 진짜 쫙 달라붙는 그게 있어가지고 한 겹만 발라도 어느 정도 피부 표현이 괜찮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실리콘 퍼프로 두들겨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좀 매트 쪽에 가깝기 때문에 건성분들은 진짜 베이스를 좀 그래도 탄탄히 깔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베이스타 바르고는 립밤도 발라놓을게요. 오늘은 쉐딩 단계를 컨투어 스틱으로 먼저 해놓으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 이거는 에뛰드하우스 플래스틱이고 이번에 새로 리뉴얼된 거라고 해요. 3호 내추럴 컬러를 사용을 했습니다. 조금 옐로우 베이스가 섞인 톤으로 일부러 찾아서 선택을 했어요. 저는 쿠션 퍼프를 사용을 해서 가볍게 블렌딩만 해놓고 넘기겠습니다. 이렇게 퍼프로 열심히 쉐딩 단계에 블렌딩 시켰으면 전체적으로 파우더 처리해서 보송보송하게 피부결 마무리하고 아이 메이크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우더는 그냥 요즘 제가 제일 잘 사용하는 마몽드 베이 파우더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진짜 오랜만에 좀 매트하게 피부 표현하는 것 같아요. 이제 눈썹을 들어갈 건데 이거는 이번에 베네피트에서 새로 나온 제품이거든요. 근데 이거 그 오색 볼펜처럼 이렇게 펜 형식으로 나왔어요. 보면은 이렇게 어두운 컬러들도 있고 이렇게 밝은 컬러들도 있어가지고 좀 정리하면서 사용하기 되게 좋더라고요. 어두운 거랑 밝은 거 같이 있으니까는 한 번에 들고 다니기 진짜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거 어두운 컬러를 사용을 해서 눈썹 그리고 저는 여기 아래선에 먼저 그을게요. 일단 이렇게 뒷부분 위주로만 그려놓고 이거를 스크류 브러쉬로 좀 풀어줄 거예요. 좀 자연스럽고 눈썹 결을 한번 살려서 메이크업을 진행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앞부분은 그냥 브라운 컬러 하고 눈썹 결은 좀 정리를 해주고 오늘 아이 메이크업에서 사용할 팔레트는 바로 이거 3CE 무드 레시피 스무더라는 컬러인데 진짜 딱 가을가을한 컬러들만 들어있고 이 무펄의 느낌이 제가 생각하는 그 가을 웜톤이랑 너무 잘 맞아서 이 팔레트를 선택을 했습니다. 약간 이런 붉은 끼보다는 그래도 최대한 옐로우 끼 섞인 친구들만 이용을 해서 메이크업을 진행을 할게요. 이 베이스 컬러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약간 그냥 이런 진짜 기본적인 베이스 톤을 띄고 있는 친구인데 좀 더 옐로우 베이스를 많이 가지고 있는 컬러예요. 아주 넓게 컬러를 바를게요. 가을 웜 톤만의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거를 한번 최대한 살려보려고 하거든요. 요거랑 이걸 좀 섞어서 음영을, 두 번째 음영을 만들도록 할게요. 발색이 좀 잘 되기는 하는데 가루날림이 어느 정도 좀 심해요. 충분히 덜어 사용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요거 음영 컬러는 꼬리 부분에서 둥글게 발색을 하면서 앞으로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한 번씩 넘어오고 앞부분에서도 조금 컬러를 넣어주는 게 분위기가 좀 많이 살아요. 그래서 앞부분도 좀 신경을 써서 컬러를 올리고 있고 그리고 가장 어두운 컬러를 사용을 해서 최종 음영을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이거는 좀 쌍꺼풀 라인을 진하게 덮어도 좋아요. 이렇게 언더까지도 꼼꼼히 블렌딩을 해줄게요. 그리고 제가 하다 보니까 오늘 색조랑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은 펄 섀도우가 이게 하나 있더라고요. 옥수수 버터구이 이거. 이거는 그냥 애교살에만 사용을 할 거거든요. 오늘은 이거 컬러그램 망고 브라운 컬러를 이용을 해서 아이라인을 그려줄 거예요. 저는 라인을 한 여기 중간서부터 앞부분으로 일단 가지고 옵니다. 이거는 아까 사용했던 브러쉬로 경계 부분만 살짝 블렌딩을 해주고 꼬리는 이렇게 바로
올려주고 붓으로 좀 정리를 하면서 라인을 만들어줍니다. 아이라인 여기까지 그리면 마스카라를 들어갈 건데 지금 제가 속눈썹 펌을 처음으로 받아봤어요. 뷰러를 안 하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펌 자체가 저는 지속이 정말 얼마 안 갈 줄 알았거든요. 연장 같은 경우에는 한 2주 뒤부터는 살짝 속눈썹이 떨어지기 시작을 해서 펌도 한 2주면 끝나지 않을까 했는데 이게 은근 오래 간다고 하더라고요. 3만원인가? 그 정도의 펌을 받았는데 지금 되게 만족 중이에요. 뷰러를 잘 해도 좀 안 찝히는 속눈썹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까지 펌이 되다 보니까 평소에 좀 고민이 있던 속눈썹 부분들이 해결이 돼서 정말 좋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속눈썹을 완전 바짝 올려놓은 펌을 해가지고 실수로 마스카라 막 열심히 하다 보면 눈에 다 찍히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살짝 신경을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블러셔를 들어갈 건데 제가 블러셔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제 취향대로만 구매를 해서 그런지 좀 베이지스러운 컬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섀도우로 대체를 하려고 해요. 비바이 바닐라 제품이고 누디 베이지, 이름에 베이지가 들어가 있어요. 발색을 하면 이 정도의 베이지 빛이 나거든요. 광대 쪽에서 발색을 좀 많이 해주고 베이지 컬러지만 좀 더 쨍하게 발색이 될 수 있도록 좀 많이 덧대서 컬러를 표현을 할게요. 블러셔라든지 이런 컬러 제품들은 좀 자기 피부톤에 따라서 좀 다르게 발색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약간 이런 베이지 컬러들을 발색을 하면 그래도 좀 핑크빛이 돌게 발색이 되더라고요. 좀 웜톤이 많이 섞이신 분들은 오렌지 톤이 많이 돌게 발색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오랜만에 찾아든 이탈 프리즘으로 골드빛의 하이라이팅을 만들어주겠습니다. 주로 이쪽을 발색을 많이 하죠. 동글동글해서 확실히 광 표현이 딱 나도록. 하는 김에 오랜만에 여기 눈썹 밑도 같이 들어갈게요. 가을 웜하면 엄청 누디한 톤을 깔아야 할지 아니면 좀 쨍한 그런 칠리빛을 섞을지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저는 조금 더 컬러가 진한 걸 선호하기 때문에 브릭로즈랑 레드브릭을 섞어서 발색을 하도록 할게요. 이 브릭로즈 같은 경우는 제가 단독 사용은 못하고 섞어서 바를 때 많이 사용하는 친구인데 약간 그런 벽돌빛을 가지고 있고요. 이 레드브릭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진짜 가을 웜톤이라면 엄청 좋아할 컬러. 좀 칠리 색깔이 섞여 있어요. 이걸로만 단독 사용해도 굉장히 웜톤 분들이 잘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아까 발라둔 립밤을 제거를 하고 그래도 전체적으로 좀 웜하게 들어가서인지 오늘은 단독 발색해도 좀 어색하진 않네요. 레드브릭 컬러인데 이거는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브릭로즈로 그라데이션. 이렇게 립까지 마무리하고 오늘의 메이크업은 끝입니다. 제가 평소에 헤어 컬러도 정말 자주 바꾸고 그래서 딱히 지독하게 안 맞는 컬러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유난히 가을 컬러들에는 좀 손이 좀 잘 안 가더라고요. 좀 제가 많이 피하던 컬러였는데 오늘 이렇게 한번 작정을 하고 메이크업을 해보니까는 베이스부터 다 옐로우 톤으로 진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막 괜찮아 보이기도 하네요. 목소리가 좀 많이 앵앵거렸을 텐데 오늘 제 가을맞이 메이크업도 재밌게 봐주셨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도 이만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꼭 나은 목소리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해요. 안녕.